팡! 하! 안녕하세요, 펑입니다. 이번에 제가 준비한 영상은 4월 27일에 무언가가 나오잖아요. 무언가 나오기 전에 대항하는? 대비하는? 그런 패치가 될 건데 업데이트 미리 보기랑 각 직업들의 밸런스 조정이 있긴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살펴봤을 때 얘네가 게임에 대한 자신감인지 이번에 오는 패치에 있어서 자신감이 있는 건지 뭔진 모르겠지만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고 어떤 밸런스 패치가 이루어지는지 여러분들이 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신규 서버. 신규 서버는 5월 3일이에요. 5월 3일에 나온다라는 거는 만약에 이제 게임에 대한 자신감, 패치에 대한 자신감 그게 있어. 그래서 뭐 우리는 뭐 자신 있으니까 너희들이 내 경쟁 상대로 생각하지 않아.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27일에 그 게임이 나오고 나서 시간이 지나 한 2-3일 해. 뭐 민심이 어떻게 되든 뭐 과금이 문제가 되든 게임성의 문제가 되든 재미가 없다. 그러면 이제 이탈자가 생기면 사람들이 고민할 거야. 아 무슨 게임 하냐. 하실 게임 없어요? 격차가 벌어져 있으니까 하기 부담스러우세요? 그런 신규 서버 열어드릴게요. 달리세요. 이렇게 가지고 이제 5월 3일에 내는 게 아닌 그런 생각이 좀 다른 의도가 분명 있긴 하겠지만 지배적으로 들더라고요. 뭐 어떤 게임을 해야 될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찾고 계신 분들은 시작점은 너무 좋긴 할 것 같다. 무소과금 친화적 게임이라고도 보여줘서 짧게는 2주 길게는 한 달 이상은 재밌게 노실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신규 던전 에어나드 도서관 추가해가 신규 던전이 나오는데 진기한 아이템 밸류가 높은 이제 영웅 장비를 드랍하는 보스들이 주는 띠 장비들 아니면 우리가 제작하지 못하는 그 이상의 장비들 그런 장비들 드랍하는 던전이 추가되는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난이도가 봤을 땐 시작 레벨이 55레벨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던전들로 유출을 해보자면 혼신전 2층은 55레벨부터 59 지하 3층은 60부터 64잖아요 55, 60이라고 기준을 둬도 제가 봤을 땐 2.5층 혹은 3층 정도의 난이도가 되지 않을까. 애초에 입장 레벨이 55레벨이면은 2층보단 난이도가 높을 것 같고 3층은 뭐 그 정도 되지 않을까. 물론 45레벨이라는 입장 레벨이 있지만 45만 되면 4층도 들어갈 수 있고 해서 2.5층 혹은 3층 정도의 난이도를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요. 현 장비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드랍이 되고 뭐 영웅템들이 하나 둘씩 떨어지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되게 좀 기대를 해볼 수도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에이나드 잉크 조각 이런 거 떨궈서 그거를 모아가지고 제작해서 희귀 스킬을 배운다든지 그렇게 될 수도 있겠네. 뭐 그런 부분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너무 장비적으로 생각하긴 했어요. 여기 이 던전에 대해서. 다음 뭐 이제 신규 월드보스 부기의 선박 오르돔 낮 12시 그리고 저녁 9시에 월드보스 두 마리가 나오잖아요. 이제 추가적으로 바다에 월드보스가 추가된다 이런 이야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여기도 보상은 비슷하지 않을까. 대피나다의 별 경험치 추가 획득 물약인데 바다 보스들도 보니까 잡으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선박 장비들을 주긴 하지만 이제부터 좀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 꽤 많이 계시고 보스를 잡는 사람들 은 특정 인원들만 보스를 잡고 있잖아요. 보스를 잡는 사람들은 보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잡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니까 보스를 잡는 피로도 때문에 힘들어하고 보스를 못 잡는 사람들은 이제 인게임 플레이가 루즈하고 지루하고 할 게 없고 통발밖에 없고 던져두기만 하니까 이제 또 그러고 약간 멜랑콜리하긴 하죠. 바다 보스를 트라이하기 위한 장비 파밍이라든지 그렇게 되면은 또 거래소에서도 선박 장비들에 대한 시세가 또 높아질 수도 있으니까 얼마나 재미적인 요소 새로운 재미가 주어질까. 사람들이 바다 컨텐츠를 안 하는 이유부터 생각해보긴 해야 돼요. 자 네 번째 신규 이벤트 나온다는데 뭐 이거는 일시적인 게 아니라 좀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은 네 그런 컨텐츠긴 해요. 길드 관련 이벤트 금화 추가 획득 이벤트인데 금화는 또 이번에 50% 했다가 많이 혼나가지고 한 100% 200% 뭐 이렇게 할 수 또 있겠다 싶은데 또 요즘에 또 사람들 방치하고 던져두다 보면은 이 골드가 슬슬 쌓여가거든요. 아 근접은 무료 복구 횟수 추가 이벤트 횟수가 5회인데 그거를 좀 늘린다고 하면 뭐 끼키 하면 10회 정도로 해주겠죠. 게임 시스템 개선 이 외에도 더 있다라는 소리 같아요. 첫 번째 내용은 설정에서 대상 찾기 범위에서 20m를 설정하면 20m를 벗어나지 않잖아요. 그때 이제 원거리 몬스터가 얘가 나를 때리고 있어. 근데 20m 밖이야. 그럼 저 녀석을 때리러 안 가요. 그러면 원거리는 이제 약간 좀 움직이다 보면은 그게 타겟팅이 공격 범위 안에 들어오거나 사거리 안에 들어오면은 때리는데 근거리 분들은 그 몬스터를 달고 다니는 현상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탈 것 이게 좀 크죠. 지금은 탈 것을 탄 상태에서 몬스터를 지나간다. 빗나감이 뜨더라도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이제는 맞더라도 탑승해서 하차하지 않 그리고 매너모드 관련된 패치인데 더 이상 다른 대행자님께서 공격 중인 몬스터를 함께 공격하지 않도록 매너모드 동작 방식 그때는 이제 선타겟 얘를 같이 찍어 동시에 공격이 시작됐어도 데미지가 뜨는 순서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좀 디테일하게 개선을 해야겠다. 동시에 치더라도 먼저 친 사람이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늦게 친 사람이 다른 쪽으로 타겟팅을 돌리는 그 정도까지 디테일하게 개선을 하겠다 소리로 보여지는데 또 뭐 나와봐야 알죠. 자 여기 나오네요. 52레벨 이상의 몬스터에게 획득할 수 있는 그만 획득량이 50% 증가
50% 증가되면 이제 금화추가 획득 이벤트 음화무시에 의한 100% 200% 시원하게 때려주면 좋을 것 같아. 그다음에 바다 컨텐츠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정지 상태에서 전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도 되게 크죠. 계속 돌아다니고 뺑글뺑글 돌면서 전투를 했단 말이에요. 몬스터가 이렇게 있어요. 돌면서 뽕뽕 이렇게 쐈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배가 이렇게 정박한 상태에서 이렇게 쏜다 이거지. 그렇게 되면 뺑글뺑글 돌다가 바로 때릴 수 있는 몬스터랑도 멀어지고 여기 있는 몬스터 타격 안 하고 다시 이렇게 돌아가요. 이런 현상들이 좀 개선이 되겠죠. 이렇게 돼버리면. 그 다음에 우리가 바다 던전 입장했을 때 카메라 모드를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거 옆에 이런 것 때문에 되게 배 시선대로 타겟팅을 기준으로 카메라가 돌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멀미도 하고 막 어우 짜증나 하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았었는데 애초에 이제 진입과 동시에 자유모드로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바다 컨텐츠는 무얼 위해서 하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일반적인 필드 플레이에서도 무얼 위해서 우리가 스펙업을 하고 사냥을 하는지 목표가 좀 사라진 것 같아요. 이제는 그전에는 뭐 칼렉 채우고 내 캐릭 강해지는 게 느껴지고 눈으로 보이니까 사냥 더 올라가고 레벨업을 하고 강해지는 게 체감이 될 정도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시기가 한 달 이상을 같은 플레이를 한 달 이상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혼란스러운 거지. 내가 무얼 위해서. 예를 들어 필드 컨텐츠에서도 뭐 서버전이 열린다, 서버끼리 싸울 수 있는 서버 대항전이라든지 경쟁을 통해서 취해하는 뭐 그런 컨텐츠들이 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하겠다, 어떤 식으로 나오겠다, 이런 컨텐츠가 있다 라는 로드맵 시기까지는 아니어도 이런 식으로 구상하고 있다. 명확하게 우리가 유추하고 이런 거 나올 거예요, 나오지 않을까요? 이런 게 아니라 나올 겁니다 라고 이렇게 로드맵을 한번 공개해주면 뭔가 목표를 가지고 그때 가서 재밌게 놀기 위해서 좀 지루하고 답답하고 힘들긴 하지만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스펙업을 좀 더 준비해야 되겠다, 우리가 소속감을 가지고 우리 소속에 있는 사람만큼이라도 우리 단체를 강하게 키워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단 말이죠. 다음 콘텐츠를 위해서 이건 너무 좋은 것 같아. 치유물약 부족 및 가방무기 초과. 잠깐 뭐 이제 다른 게임 한다든지 다른 거 하고 있는데 보고 켜놨는데도 불구하고 어 뭐야 죽었어? 보면 물약이 없어. 이런 알림은 진짜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가방무기 초과도 물약을 풀 충전해서 왔는데 사냥터에 오토 돌려놓고 뭐 창을 이렇게 내려놓는다든지 그랬을 때 희귀 아이템이 떨어져 있거나 탈 타다가도 몇 번 먹었어요. 먹을 때 되게 미안해. 근데 거래소에 팔리면 그 미안한 마음은 사라지긴 해요. 아무튼 뭐 이런 것들도 좋죠. 힐기술, 법사들 힐기술 이동하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마법 부여된 장비 컬렉션 등록.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어? 야 나 있는데 왜 컬렉에 안 들어가지? 하는 것들 이런 마법 부여가 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 마법 부여를 삭제시키는 아이템 그거를 자파상인에게 구매를 해서 마법 부여를 옵션을 지우고 컬렉션을 등록을 해서 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와서 하는 건 좀 아쉽긴 해요. 이게 문제가 됐었던 이유는 초반이고 골드 소모 가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 야 저거 컬렉 박을로 5만 골드를 써야 돼? 5만 골드 때문에 10다이아 쓰고 마법 부여 안 되어 있는 장비를 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서 어차피 없앨 거 그날 딱 해버렸으면은 오 갓겜 졸라 빠르고 피드백 빠르다 그랬을 건데 그렇지 않아요? 아, 참 아쉽긴 해요. 이런 부분들은 시기에 따라서 사람들의 반응이 다르다라는 거죠. 자, 이 지금 방금 읽어드린 부분이 수요일에 업데이트 되는 내용들인데 우리가 기대하거나 꼭 해보고 싶다 플레이를 해보고 싶다 할 만한 콘텐츠가 있다라고는 솔직히 저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던전 하나 추가 딱 이 정도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키에이지도 그렇고 신작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거에 따라서 5월 3일에 즐길 수 있는 판때기가 열리는 거 이런 것도 긍정적으로 좀 보이긴 하지만 이걸 제외하고 나서는 인게임 플레이로 기대할 수 있는 게 있나? 얘네가 게임에 대한 자신감이 있나? 뭐 신작 들어와 우리는 자신 있어 뭐 이런 건지 아니면 요번에 하는 업데이트 뭐 자신이 있다라는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네 이렇게 직업 밸런스가 있는데 직업 밸런스는 뭐 이제 스킬에 대한 변화 뒷부분 보면 활, 지팡이, 당근 밸런스 추가 변경 안내 두 가지가 올라왔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한순검이 되겠네요. 우리 근거리 직업분들 굉장히 힘들잖아요. 자 방패이들이 스킬에 대한 변화야. 우선 기절 확률 증가, 기절 지속 시간 증가, 쿨타임 15초에서 12초 감소, 13초 감소네요. 그리고 강인한 육지 기술 방패 휘두르기 강화 효과 추가가 되고 기절 확률 증가 효과가 추가되면서 피해량 상승. 그러니까 뭐 기절에 걸릴 확률 높여주고 피해량 상승한다. 근데 기절 확률이 직업의 등급에 따라 직업 등급은 이제 그런 거 있죠. 변신 등급 끼기 변신이냐 영웅 변신이냐 전설 변신이냐에 따라서 확률이 다르다. 방패 휘두르기 데미지 높아지고 이제 턴 스킬이 데미지가 세지고 쿨타임 줄어들고 지속 시간이 늘어나고 하는 거 보면 이제 또 큰 역할을 하겠죠. 그다음에 당기기. 당기기가 이제 쓰면은 우영 땡겨오는 거잖아. 자, 거기에 당기기 성공 시 대상에 대한 2초 기절이 있어요. 쿨타임도 30초에서 15초. 이것도 당기기 확률도 이제 직업 등급에 따라
변신 등급에 따라 대폭 증가. 근데 당기기 같은 경우에는 사냥에서도 어느 정도 유용하게 쓰일 것 같긴 해요. 이동 거리에 대한 손실을 뭐 15초마다라도 한 번이라도 줄일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거 가지고는 밸런스적으로 이득을 취할 수 있다라고 보긴 어렵죠. 뭐 이동 동선에 대한 문제라든지 사거리로 인한 몬스터에게 접근하다가 성공 몬스터에게 맞는 다구리 맞는 가장 큰 문제였는데, 요번에 탯에 대한 밸런스 패치도 있었잖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리덕션이라고 이야기하는 피해 감소, 피해 감소라는 스탯을 두고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자, 우리가 몬스터랑 전투 시간이 앞으로 상위 사이언트 가면 갈수록 점점 늘어날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문제가 되는 건, 이제 몬스터가 120, 130이 바뀌는 사이언트로 올라갔어. 2초에 120, 130이 다는데 2초 가지고는 내 물약으로 100 정도밖에 회복이 안 돼. 물약으로는 커버가 안 되는 거지. 거기에서 피해 감소가 있어야 된다. 물약으로 회복하지 못하는 그 수치만큼 피해 감소로 때우지 못하면 그 이상의 사냥터를 갈 수가 없는 거죠.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파티 플레이를 한다든지 그런 현상들이 주어질 건데, 요번에 근접 직업군들이 피해 감소랑 이제 물약 회복량이 늘어났잖아요. 지금은 이 황금평원 지역까지는 현존하는 스펙벌로 어느 정도 비비면서 사냥이 된다라고 치지만, 이 이상의 사냥터가 나왔을 때는 특히나 궁사는 절대 안 될 거예요. 법사는 뭐 힐로 어느 정도 비벼보일 수 있다곤 하더라도 궁사는 이제부터는 이 다음 필드부터는 지옥이 될 겁니다. 황금평원도 못 가는 궁사분들이 굉장히 많고, 마리아노플도 아직 도전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황금평원까지는 뭐 어영부영 비벼볼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이 이상부터는 피해 감소나 물약 회복량이 높지 않으면 비빌 수가 없을 거다. 근데 근거리 직업들은 이번에 최근에 그런 스탯이 생겼으니까 앞으로는 근거리 직업들은 한 단계 위에 사냥돼서 사냥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은 그림이 그려질 것 같아요, 근거리 직업분들. 자, 그다음 양손검, 결정타, 기절 시간 증가, 8초에서 12초로 감소. 이제 턴 기술은 12초로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속박 해제, 감속 상태도 추가로 해제합니다. 아, 이제 발목기나 그런 게 아니라 감속 상태도. 그리고 쿨타임이 30초에서 24초로 상태를 해제 시에 이동 속도 30% 증가. 결국에는 근데 뭐 약간 양손검 스킬 패치는 만족스럽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근거리 직업분들 중에 양손검이 제일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양손검분들은 스킬에 대한 변화만으로는 아 이게 뭐야? 라고 할 수도 있는. 마찬가지로 존버는 승리하실 겁니다. 다음은 단검이에요. 덮치기. 덮치기 재사용 시간 30초에서 15초. 네. 덮치기가 돌진기죠? 그쵸? 근데 이거는 위에 있는 직업들도 필요할 텐데. 자, 급속기동. 각성시 효과예요. 급속기동 이동속도 증가가 5%, 15%. 궁사, 속사 같은 그런 것처럼. 비즈 던지기 5초간 어둠 효과. 이것도 크지. 근거리 직업군들이 가장 원하는 건, 이전 스탯 조정 패치에서 PVP에서 분명히 1대1에 대한 스킬이 안 나가거나 뭐 그런 것들은 불편함은 있긴 했지만, 1대1에서만큼은 충분히 강해짐을 느꼈는데 거의 PVP 특화 직업을 만들어 버렸네요. 물론 다음 지역이 나오고 거기에 올라갈 수 있는 스펙이 언제 되느냐 이런 것도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근데 근거리 직업들은 이런 걸 원한 게 아니에요. 마법사 분들은 확실히 유지력에 대한 컨셉을 갖고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업데이트로 준비 중인 내용 이런 것들 좀 봐야죠. 한손검, 방패 두르기가 원거리 대상에게 돌진해서 사용대로 변경할 예정. 원거리 공격 기술을 추가해서 전투 중 이동 시간을 단축할 예정입니다. 누적 피격에 따른 피해 감소 효과 기술을 추가하여 전투 유지로. 그러니까 뭐 원거리가 때려 다구리를 맞는 상황이야. 그러면 땅땅 맞을 때마다 공격받는 횟수에 따라서 뭐 데미지 감소를 시켜준다든지. 이러면 기가 막힌 효과를 볼 수도 있고, 이거를 악용하게 되면 뭐 어느 던전이나 보스 잡을 때 그냥 몬스터에게 어우를 다 갖고 와. 그러면 보스한테 두들겨 맞는 것보단 그런 것들을 계속 피해 감소 어느 정도 상한선 있긴 하겠지만 활용할 수 있는, 악용까지는 아니죠, 시스템을 활용한 거니까 재밌는 그림이 또 그려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POV를 해. 그럼 한손검 때릴 때 야 약하면 쟤 한손검 찍지마 이렇게 돼버리는 상황들, 더 버틸 수 있는 그런 그림도 그려질 것 같아요. 양손검, 결정타가 원거리 대생하기에 돌진하여 사용대도. 그러니까 이거를 이번에 했었어야지. 이 시기를 못 버티고 그 성장 구간을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광요 외침 기술이 축하해서 다수의 몬스터 전투를 수월할 수 있게 보완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것도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는 게, 광요 외침 쫙 해가지고 이제 몰이사냥이라든지 1대 다 그거를 버틸 수 있는 스펙이어야지 그 스킬을 활용하고 그런 사냥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뭐 개수가 엄청 높아가지고 데미지가 높을 것 같진 않고. 적대상 처치 시 생명력 회복 기술을 추가해서 처치 시 생명력. 한편으로 유지력은 또 좋아질 수 있겠네요. 전투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어마무시해질 수 있겠네요. 양손검은 딜만 세져도 유지력에 대한 걱정을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약간 컨셉이 이제 슬슬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자, 단검, 원거리 공격을 추가해서 전투 중 이동 시간을 단축할 예정입니다. 마찬가지 내용인 것 같아요. 공격 시 일정 확률로 흡수하는 기술. 얘가 진짜 피읍이네요. 예, 암살자가 진짜 피읍이 되고. 덮치기는 적 처치 시 재사용 시간이 초기화. 아, PVP에서만 사냥에서 돌진 처치하고 이게 초기화돼버리면 15 쿨타임 15초짜리가 덮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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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사냥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PVP에서 막. 자, 이제는 화일 지팡이 단검 밸런스예요. 단검이 여기도 또 추가가 됐네. 이게 같은 날 올라왔는데 2시간 뒤에 추가적인 내용이 올라온 겁니다. 자, 처음에는 활이에요. 저격 이동속도 감소 효과가 25% 50%도 증가한다. 그렇대요. 발목금 속박 적중 확률이 직업 등급에 따라 이제 마찬가지로 영웅변신이냐 희귀변신이냐 변신에 대한 등급에 따라서 기존 속박 적중 효과가 제거되고 발목금 기술을 강화하는 효과가 추가됩니다. 발목금 기술의 속박 적중 확률이 대폭 증가하고 감소 효과 추가. 그리고 속박 적중 확률이 직업 등급에 따라 아무래도 전투에서 활이 이점을 가져올 수 있는 거는 이동속도 감소라든지 발목금이라든지 사거리에 대한 이점을 살려가면서 전투를 해야 되는데 붙어버리면 이 원거리들이 이길 수가 없는 환경이 될 거고 그리고 이런 직업군들 업데이트되는 이런 스킬들을 봤을 때는 앞으로는 1대1은 뭐 절대 못 이길 거란 말이죠. 변수를 이뤄내고 그리고 다대다 전투에서 좀 더 활약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추가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 지팡이 활력 소모라 진공 폭발 활력 소모량 50에서 30 감소, 힐이 이제 80에서 50으로 감소되고요. 모든 치유가 이제 자동 사용 그리고 사용 주기 설정이 가능하게 변경이 됩니다. 유지력을 높여준다 이거예요. 마법사분들이 가장 목말라 했었던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투 시간이라든지 데미지를 올리고 싶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목말라 했는데 이제 사냥 유지력에 대해서 자 한편으로는 저 이거에 대한 장점은 뭐 서브적인 역할, 서포터의 역할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아케이지 월을 좀 방치 형식, 좀 피로도를 낮추고 모니터링할 시간이 부족하다 법사를 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지 않나 작업장 캐릭터들이 전부 다 법사로 바뀌겠네 덮치기도 추가되겠네 이동속도 감소 효과가 이제 50%로 증가 그리고 덮치기 기술로 발생하는 감속 적중 확률이 대폭 증가 이런 것들. 이 업데이트 준비 중이네요. 덮치기 기술 사용 시 목표에 도달하는 시간이 단축. 아 이런 건 좋네요. 예. 이런 느낌이었으니까. 나 지팡이 빛의 갈림길. 기술 애니메이션이면은 그냥 너무 긴가? 이 업데이트로 기대해볼 만한 건 이런 부분밖에 없네요. 지금까지 우리가 좀 살펴본 내용들이 이 수요일에 이루어지는 업데이트 내용들이에요. 당장은 근거리 직업분들이 기대할 만한 효과를 끌어내기는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큰 것 같아요. 뭔가 돌진기라든지 원거리 기술이라든지 사냥이 있어서 이동거리에 대한 손실을 줄일 수 있는 패치가 이루어져야지 그냥 좀 체감을 하시고 만족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탯에 대해서 보정받은 스탯 앞으로 이루어질 업데이트를 봤을 땐 미래지향적으로 본다면 지금 힘든 시기 잘 버티고 다음 지역 상위 사냥터라든지 상위 지역이 나올 때마다 궁발놈들은 못하던 지역은 이제 근거리 직업군들은 가능해질 수도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좀 기대를 걸어봐야 되지 않나. 그런데 이런 내용들 봤을 때 진짜 이거 자신 있어? 어? 게임에 대한 자신감이야? 이 패치에 대한 자신감이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로드맵 같은 거 유저들이 좀 목표로 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컨텐츠에 대한 확실한 정보가 한 번쯤은 있었으면 시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컨셉을 가지고 있다. 차별점을 둘 만한 그런 컨텐츠를 소개하면서 안내해주는 로드맵에 대한 트레일러 영상이라도 그런 것들이 나왔으면 참 수요일날 진행되는 업데이트에 대해서 대충 살펴봤는데 수요일날 업데이트 되고 또 그 부분들에도 좀 디테일하게 인게임에서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괜찮은 거겠죠? 네 지금까지 펑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